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동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시민이 더불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혁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입니다.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학생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앞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젯밤 밤잠을 설쳤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도 되고 동시에 서울시의원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오늘 본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야 할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시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태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인 서울특별시 시장님으로서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행정안전부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예. 시장님 혹시 제가 작년 말 서울특별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예, 사실 저는 서울시가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출연했다면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출연 기간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리 감독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행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가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관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도 조례를 적용하여 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집행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법에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규가 미비합니다입니다. 법은 영구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법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가치에 어긋나면 고쳐야 합니다. 법 개정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일부 출연기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인지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항상 예산심의 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감독의 부재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 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22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0.01%를 강제로 적립하고 이 금액 전액을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 세입 결산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8.6%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출연금의 액수가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2019년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무려 688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140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많은 출연금을 받아 설립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세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 경험을 정립하고 성립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의 청사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회의 비교 연수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직 확충보다는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 등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이처럼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통제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 감독도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가 하고 준영 법률과 정관에 의하면 결산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익법인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운영에 대해서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정작 거기에 있는 임원의 정수와 취임 등에 관해서는 또 공익법인법을 배제해버리고 정관으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설립된 그 이후에 2014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151조 제4항 및 사항의 삭제 및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기본법의 법정 출연금을 고정 비율로 출연토록 강제되어 세액 규모와 출연금의 동반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구원의 실제 세출 예산 수요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안분하든지 아니면 법정 출연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법령체계의 모순과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방세연구원은 완전히 지방정부가 다 이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뭐 인건비도 다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안부의 무슨 산하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근거 법령으로도 지방세 기본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미 건의를 했고 또 말씀하신 출연 요율과도 관련해서 이게 지자체 재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는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는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방 분권이 우리나라 이 국가 경쟁력에 그 확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해 왔고 이런 말하자면 지금 지적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그 설립과 운영 형태가 가장 전형적으로 지방 분권을 무시하는 지방 분권의 이 철학을 이 말하자면 도외시하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시장님 적극적인 법령책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며 우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세자주권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지난 20년 동안 인정해오던 서울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휴하도록 하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그동안 서울시 특수성에 맞추어 발전시켜온 세입정보시스템을 2022년 2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 서울시의 3개 지방세 정보 시스템 즉 세무 종합 시스템, 세외 수입 징수 시스템, 이택스 시스템은 2022년 2월까지밖에 사용을 못하고 폐지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후로 지자체의 개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들고 또 지방세와 세외 수입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실질적인 전국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 또 지방자치를 앞서서 발전시켜야 할 주무관청이 각 지자체의 상황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전국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훈련 개정은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이유로 서울시 지방세 세입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재정분권의 침해이며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과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면 고유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세제정책과 제약을 받아서 과세자주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훈령 개정의 이유로 지자체 개별 시스템에 비효율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미 행정안전부보다 앞서 1999년부터 독자적이고 우수한 서울시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과세해오고 있고 또 수납 시스템인 이택스 시스템 또한 행정안전부보다 6년 먼저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신고 약정에 따라 이택스 시스템을 신고해서 자체 개발 비용 30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거에 더하여 2021년까지 고도화를 위해 262억 원을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우수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개발 비용 측면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예상되고 매몰 비용 발생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따른 구축비 1668억 원과 운영비로 연간 몇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 예상액 또한 몇백억 이상의 구축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2022년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정보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서울시군고가 기투입한
562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의 독과점 구축 및 차세대 시스템 통합으로 독점 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헌법 119조가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규정에 위배되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서울시 세입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이 부분도 저는 우리 강동길 의원님 주장과 전폭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 지방세입 시스템은 행안부 시스템보다 훨씬 빨리 도입됐고 또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행안부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이걸 깔려고 하면 그만큼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지방 분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뭐 요구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이 많은데요. 예컨대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서 실제로 아주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이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스스로 보다 더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사실 다른 모든 지방도시의 에너지 사용이 늘어남에 비해서 서울은 줄어드는 이런 근거가 된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을 중앙정부는 탄소 포인트로 획일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시스템도 이런 포탈을 만드는데 서울시는 이미 과거에 굉장히 우수한 이런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이걸 또 강요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 제가 일일이 지금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는 이것은 정말 국가 발전에도 아주 정말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정부가 이것을 잘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또 혹시 못하는 지방정부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해서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잘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오히려 중앙정부 획일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곳이 다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그 지방 분권에 또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뭐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만의 납부 편의와 특가 서비스를 반영하여 잘 개발 구축한 서울시 세입정보 시스템을 중단케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려고 하는 독점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이번 훈령 개정에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것은 명분은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17개 광역시도가 설립 주체가 되고 2008년 개원해서 정보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 245명이 정원으로 있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주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 확산, 또 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청백리시스템, 세월정보시스템 등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스템 구축비뿐만 아니라 이들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의 분담금 형식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관계된 뉴스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최근 3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1776억 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서울시 분담금만 2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사회 참여 분담금으로 매년 3억 4천만 원은 그 성격은 출연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별도의 분담금 항목까지 만들어서 의회의 출연 동의안 없이 분담금을 부담케 하고 있고 정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잘 만들어 놓은 재무회계 시스템도 2009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재정관리 시스템 일명 2호조 시스템으로 무리하게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2010년 서울시는 큰 혼란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일명 오픈 시스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청백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이 청백리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서울시도 6억 3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매년 유지관리비용 2,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서울시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되어 오던 시스템들을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는 명분하에 폐지시키고 강제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구축비용과 유지운영관리비를 부담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님, 전국적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을 근거로 우리 서울시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조직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방편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저는 그걸 얼마든지 서로 조화롭게 해서 또 중앙정부가 얻고자 하는 통일적 예컨대 통계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기존에 있던 걸 다 없애고 이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횡포의 다름 아니고 어떤 국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 예산도 국고니까 그런 낭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런 우수한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박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언어모로 보나 저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당도하고 있는 저는 어떤 지방 분권과 자치 균형 발전의 큰 이념에 아직도 우리 정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저는 실태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차례 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강조하고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저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두 기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기관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실로 법과 시행령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출연금이나 분담금을 강제로 부과해서 법인들을 조직하고 또 확장시켜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들과 이 사업들에 대해 관리 감독은 행정안전부에 맡겨놓은 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에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출연금과 분담금 부담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출연 지자체 및 의회가 해당 기관의 시민의 세금이 쓰인 부분만큼은 확실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주는 기관을 설립하고 한번 설립하면 그 기관들의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서 신규 사업과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태는 이제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추어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은 부모의 눈에는 중년의 자식도 어린아이로 보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중앙에서 하는 일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반을 두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과 재정자율권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동의하신다고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인 서울시장님으로서 또 서울시 지도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북구 지역 한 곳의 위험천만 한 교통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예,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성가복지병원 앞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곳은 종암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 사이에 있는 성가복지병원 정류소 네. 앞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우리 모두가 다 느꼈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네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아찔합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영상 속의 모습은 정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날마다 이런 위험과 불편 속에서 불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화사거리와 종암사거리는 서울 시내에서도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미화사거리의 경우 지난 2009년 우리 교통경찰이 뽑은 서울에서 최고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신 가로변 버스 정류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곳은 내부 순환로 기름 램프의 교통정체로 인한 상습 정체 지역인데다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단지 및 대형마트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3, 4차로를 막고 있어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인 성가병원 복지병원 앞 정류소의 시내버스 정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버스가 2, 3차로에 정차하거나 차량 사이를 비집고 무리하게 정류소로 진입하고 승객들은 도로와 달리고 있는 차량 사이를 가로질러 승하차하는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 주민, 구청, 구의회 등에서는 서울시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또 논의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미아와 사거리와 종암사거리까지 330m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및 중앙버스 정류소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버스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기준에 못 미친다 하여 설치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러면 버스 정류소 위치 조정 등을 통해서 혼잡 완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준다고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그 개선 방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개선 대책을 기다리면서 이곳의 교통체증은 더욱 과중되고 주민들은 이용 불편과 사고의 위협에 더욱 내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한테 보고해 온 바로는 방금 요 성가복지병원 앞 이 종합로 이쪽에는 BRT 확대 설치를 위한 그런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바로 6월 그 이번 달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해서 마치고 아마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이미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저에게는 뭐 지금까지 전혀 답변이 아마 없었습니다. 아마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신가? 네. 우리 시장님 네. 오늘 근데 그 얘기 본래 시정 질문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보고를 저희가 수년 동안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을 네. 반복해서 들어왔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네. 뭐 시원님 자주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주길 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장님의 개선 대책을 믿고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강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